우리처럼 이런 바늘하고 친한 사람들이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가 으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버릴까 말까. 버릴까 말까. 그런데 버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뭔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지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또 산처럼 마치 쓰레기가 돼버리는데. 아끼지 말고 자꾸 쓰라 그러잖아요. 그리고 버릴까 말까 중에 그 천들이 가장 으뜸인데, 안 쓰는 뭐큰 사이즈 천도 마찬가지고, 작은 자투리도 마찬가지고,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작은 자투리인데, 이게 봉지 봉지 진짜 많단 말이죠. 여러분도 나도. 근데 나는 또 그걸 또다 정리를 해서 또잘 못하고 그랬단 말이지. 근데 그게 또 버릴까 해서 말까로 가는 순간 뭔가 나온다 말이지. 그 매력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잡이 돼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많지 않은데 저는 럭키하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취미였던 것이 제 평생의 직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는 샵을 하는 거는 저로서는 리타이어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일은 하고 있지만 대면해가지고 사람들과의 딜을 하고 그런 샵은 샵찍이로서의 그거는 끝났거든요. 안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 만들자 그러고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게 또 점점 커지는 거라. 그렇게 할수 있는 그것이 천들이지, 자투리 천들. 천을 팔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진 천이 얼마나 많은데 그 좋은 천과 큰 천을 쓸 시간이 없어. 왜냐면 자투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훅 가. 이 매력이 또 보통 아니거든요. 그죠? 예, 진짜 뭐 하나 봉다리 그 자투리 모아놓은 걸 풀면은 뭐 하나가 또 나오니까.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? 남의 하는 거 구경만 여러분들 하는 것도 즐겁겠지만 내가 또 가르칠 때의 즐거움도 있는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드는 가르치기 위해서 샘플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내 거를 뭔가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거 만드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. 이곳은 여름 성탄절인 무드인데 그곳은 겨울이죠. 겨울에 바느질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이곳 여름 날씨에 바느질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. 진짜 바람 솔솔 들어오는 데크 문 열어놓고 사부작 사부작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 옛말에 도끼자루 썼는지 모른다고. 근데 도끼자루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. 시간이 진짜 훅 가요. 처음에는 그냥 크게 차에 제가 늘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내차 방석이 마땅치가 않아서 하나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.